퀘이크, 하프라이프, 언리얼, 둠 등 하이퍼 FPS 작품들이 대세였던 90년대 트렌드에서 근현대적 배경의 현실 세계관, 전술적 팀플레이를 내세운 택티컬 FPS의 시초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현실적인 모션 캡처와 키, 눈 모양, 몸무게 등 대형 프로필이 게임 속 캐릭터들에 반영되는 등 게임 플레이의 속성뿐 아니라 비주얼적인 표현 또한 사실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제작사인 레드스톤 엔터테인먼트는 유명 소설가 톰 클랜시가 자신의 군사적 리소스들을 활용 시장이 커지던 게임 업계에 뛰어들기 위해 지인과 공동 설립한 개발사입니다. 레드스톤 엔터테인먼트는 2000년에 유비소프트에 인수되어 오늘날까지 유비소프트 몬트리올 스튜디오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톰 클랜시는 소설 붉은 10월, 서머 오브 오르피우스, 패트리어트 게임 등 소설 매체뿐 아니라 영화 및 드라마로 출시되어서도 크게 흥행할 정도로 밀리터리 소설 관련 유명 인사가 되었고 자신이 집필한 소설 내 테러 방법이 실제 9.11 테러 방법과 아주 유사하여 테러 예측과 관련해서 미 국방부 자문 자격 등을 갖출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최초 톰 클랜시의 구상에선 FBI의 HRT를 모태로 해서 게임명을 HRT로 생각했으나 개발진들도 참석한 첫 제작 미팅을 가지면서 미국 배경의 인질 구출 작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닌 HRT의 작전 범위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 냉전, 근비례까지 다양한 컨셉들도 아우를 수 있는 블랙옵스로 변경됐고 훗날 스토리가 완성된 이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6로 최종 픽스되었습니다. 제작진의 톰 클랜시가 있던 덕분에 다양한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고 특히 MP5를 개발한 유명 무기 개발 및 제조업체인 HNK 출신 군사 전문가 두 명이 게임 캐릭터들의 장비 및 모션 구성 등 택티컬 FPS로서 갖춰야 할 고증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실제 본인들이 직접 모션 캡처에 참여했습니다. 게임 완성일을 맞추기 위해 소설의 세계관을 차용하되 16개의 미션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컨셉을 소설보다 먼저 완성을 하고 향후 소설에 나중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